굴든루즈 등산 4학년 영어 단어 마스터. 안녕하세요. 굴든루즈 쌤이에요. 오늘은 12일 차 공부할 건데요. 12일 차는 B로 시작하는 28페이지, 29페이지 오늘 읽을게요. 자, 케이크 보이시죠? 케이크 하면 뭐 생각나세요? Birthday, birthday. 생일 생각나네요. Your birthday is the day of year when you were born. 그랬어요. 너의 생일은 네가 태어난 그 해의 날이다. Birthday. 언제가 생일이에요? When is your birthday? 제 생일은요, April 9th. 그래서 4월이 되면은 선생님 생일 파티를 하죠. 그래서 birthday 생일. 자, bite. bite. 한입 깨물은 것 같죠? 그래서 한입을 물다. 그래서 깨물다. 동사를 쓰죠. Bite. When you take a bite of something, you break off a piece with your teeth. 당신이 어떤 것의 한 조각을 취할 때, 그죠? You break. 이빨로 한 조각을 깬다. 그래서 한 입이란 뜻도 있고요. 깨물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Bite. 자, block. 블락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한 개는 블럭이 우리가 이렇게 갖고 노는 장난감 블럭 있죠? 그 블럭을 얘기할 때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A block is a building toy. 집 짓는 장난감이다. 그럴 때 블럭 얘기하는 거고요. 블럭은 한 건물, 그죠? 한 건물이 있는 단지, 구역 이럴 때또 블럭을 써요. So a block is also a place, 장소예요. For building in a town or city. 그래서 도시나 어떤 마을에 빌딩이 서 있는 장소를 블럭이라 그래요. 블러드 그랬어요. 블러드. 뭐가 보이세요? 막 빨간 게 지나가죠? 몸 안에. 그래서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Blood is a red liquid. 빨간색 액체인데 that is pumped to all part of your body by your heart. 피는 당신 심장에 의해서 몸의 전체 부분으로 펌프 올라가고 내려가는 빨간색 액체이다. Blood. 그래서 피 얘기하는 거네요. Blood. Blood. 자, blow. 지금 팡파레를 불고 있고 풍선을 불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액체 물방울 놀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촛불 불고 있죠. 입으로 뭔가 부는 것을 blow라고 해요. Blow. 그래서 when you blow, air comes out of your mouth. 당신이 불때 공기가 입 바깥으로 나옵니다. Here is something to blow on. 불 수위는 어떤 거예요? Here is something to blow up. 그래서 크게 만드는, 크게 불고 있어요. 열적에. Here is something to blow away. Blow away는 뭐예요? 뭐야? 비눗방울로 blow 저 멀리 보내죠. Blow away. 그 다음에 Here is something to blow out. Out은 끌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low on은 악기를 불때 쓰고요. blow up은 풍선을 불어서 크게 만들 때 blow up 하고요. 비눗방울은 불어서 멀리 보내니까 blow away 하고 꺼버리는 촛불은 blow out 하네요. blow는 불다라는 뜻이에요. 자, board가 있는데 판잣대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판, 나무판을 board라고 해요. A board is a flat piece of wood 그랬어요. board는 나무의 납작한 조각이다. 그래서 보드가 나무판. 보트 그랬어요. 보트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죠. 더큰 배는 ship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보트는 A boat is something that floats in the water and can carry people and things. 보트는 물에서 떠다니는 어떤 것이고 사람들과 물건들을 옮길 수 있다. 작은 배를 보트라 그러죠. 금방 끝났죠, 오늘은? 자, 읽어볼게요. Birthday, 생일. Birthday. Bite. 한 입, 아니면 한 입을 깨물다. Bite. Block. 장난감, block. Block. 건물이 있는 장소, block. Blood. 혈액, 피. Blood. Blow, 불다. Blow on, blow up, blow away, blow out. Board,
환자, board, boat, 배, 작은 배, boat. 여기까지네요. 오늘 정말 금방 끝났네요. 그래서 우리 B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누적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 번 읽으면요. 너무 친근해져서 보자마자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자, 오늘은 한글까지 같이 말해줄게요. baby, 아기, back, 등, back, 뒤쪽, bad, 날씨가 안 좋은, 그 다음에 아픈, bad, bag, 가방, bake, 굽다, baker, 제빵사, bakery, 제과점, ball, 공, balloon, 풍선, banana, 바나나, band, 악단, band, 고무줄, bank, 돈이 들어가 있죠? 은행, bank, 강둑, barber, 이발사, bark, 짖다, bark, 나무 껍질, outside covering of a tree, 나무 껍질, barn, 외양간, basket, 그물로 된 바구니, bat, 방망이, 또 bat은 박쥐. bath, 목욕하다. bathtub, 목욕통. be, 있다, 존재하다. be, 이다, 상태이다. beach, 해변. bean, 콩. bear, 곰. beautiful, 아름다운. because, 때문에. bed, 침대. be, 벌. before, 전에, begin, 시작하다. beginning, 시작, behind, 뒤에, believe, 믿다, bell, 초인종, belong, 속하다, 소유하다, belong, 속하다, 제자리에 있다, below, 아래에, beside, 옆에, between, 두개 사이에, bicycle, 자전거, big, 큰, bird, 새, birthday, 생일, bite, 한 입, 깨물다, block, 장난감, block, 건물, 단지, blood, 혈액, pee, blow, 불다, blow on, blow up, blow away, blow out, board, 판자, boat, 배. 여기까지입니다. 12일째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매일매일 모여서 처음부터 또 누적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와 친근해지고 상상할 수 있는 The Sesame Street Dictionary로 12일차 공부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든원 쌤이었습니다. 안녕.